들어 만나보시죠. 오고 있어? 빨리 와, 빨리! 늦어, 늦어! 가방도 굉장히... 교회 다니는 분들 쪽 그렇게 네. 큰 가방 들고 다녀요. 오늘은 성경책도 넣어야 되고 보따리를 또... 들고 나왔어. 독특한 패션입니다. 사실 먹을 게 많이 들어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The falling leaves. 오, 드리프트 바이 더 윈도우 The autumn leaves of red and gold I see your lips The summer kiss 오지마!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아우 너무 반갑더라고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언니 잘 왔어. 아 너무 힘들어. 너무 멀었나? 아니, 근데 언니 말씀을 들으면 생각이 달라져. 무슨 말씀? 언니 네. 지금 삶이 좀 우중충하잖아. 이 우중충한 삶을. 네 얼굴도 지금 우중충해. 알다. 저기 재영 씨가 지금 같이 와야 되는데 안 왔네. 재영이야 누군데? 키 엄청 큰. 어머! 전도 당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머 안녕하세요. 후배님인데 어머. 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예. 예 할렐루야. 네. 아우 할렐루야. 아 제 형제 자매님들 자매님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예 반가워. 근데 나는 오늘 정말 아니 처음 다 뵀는데 네. 오늘 너무 웃긴다 진짜. 왜? 나만 무슨 교회 가는 사람 같고 너희 두 아니 이게 처음 뵀는데 둘 다. 너는 무슨 보살 집에서 한 부적 12개 쓴 여자. 이쪽은 무슨 어디 뭐 사이비 네. 전도사. 요런 누구 아니냐? 야, 나만 딱 줘봐봐. 성경책 딱 들면 완전히 나만 교회. 딱이네. 언니 잘했어. 그러니까 딱 이렇게 가면 되지, 이제 교회로. 하고 가야 되냐? 아니, 이렇게 입고 왔잖아, 언니가. 나 아파 보이지 않아? 전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아, 얘 무슨 전도사야? 저분 되게 웃기게 생겼네요. 아니, 언니 예배 늦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가게. 아, 가야 돼. 한 번만 한번 들어봐. 진짜. 여기 목사님 미혼이라고? 오! 오! 그게 중요해. 우리 부목사님이 엄청 꽃미남이신데 미혼이셔. 제가 저 말이 좀 솔깃했어요. 아, 진짜 미남이시거든요. 예. 그리고 언니 몇 살이지? 아니, 저기 아, 언니가 26이지? 언니하고 나이가 좀 맞을 것 같아. 네, 반갑습니다. 샘슨 목사님. 샘슨 존슨 목사님 존슨 모르는 거예요. 부드레가 사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아멘 아멘. 세아 씨가 다니는 교회예요? 네, 제가 다니는 교회예요. 어머. 저희 교회가 원래 교회 건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요. 폐 공장, 어떤 회사 그래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회 얘기할 땐 되게 우아하게 얘기하나요? 저도 갑자기 지금 예, 지적하고 싶었어요. 예. 너무 따뜻한 마음으로 보시죠. 예, 네. 마음은 따뜻한데 목소리가 뒤집어지니까 되게 불편했어요.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오랜만에 뵈요. 아 여기 아니 너무 처음 교회 오셨는데요. 네 저희가 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언니 네. 청금 헌금. 아 참 헌금. 헌금 할 거야? 아니 안 해도 되는데 혹시 너 해. 아니 준비가 돼 있으면 너. 나는 언니 오늘 생일이야 마치. 아 생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일 감사 헌금 겸 이제 힘든데 생일날 저 생일날 감사 헌금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 생일날 축하를 보통 뭘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오늘 이렇게 낸다? 우와. 이게 내가 그냥 1년 전에 마음으로 계획했던 거라. 언니 봐. 손 떨리기. 아, 왜?
네. 세아야, 헌금이 몇 개니? 하나. 성금은 건축. 어, 좀 이렇게 좀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어. 그렇죠. 이게 사업이구만. 안 믿는 분들을 보면 진짜 약간 좀 안 좋게 볼 수 있죠, 사실. 야, 이거 헌금 액수도 적어? 본인 언니 모든 게 강요가 없어. 그냥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분이가 이걸 내면은 김세아라고 보기에 처음처럼 이게 올라가지? 아니 누가 어디 맞춰 봤어요? 커피숍 약간 적립 느낌으로. 네. 뭐 적립금 뭐 이런 그런 개념은 아니고. 없어 언니 그런 거.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알아? 어떤 오늘 저기 누가 돈 많이 낸 사람인지? 어, 그것도 회계한 분들이 계시는데 따로 이렇게 편애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언니 근데 이거 내는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걸 낼 수 있는 내가 경제적 상황이 된다는 것도 기쁨이잖아. 네 전 재산을 내라 그냥 네 전 재산을. 정말 박보들의 씨가 저 구간을 힘들어하더라고요. 처음 오신 분들이 불편해하는 곳이죠. 네 나한테 봉투 예. 내밀까 봐 나는. 네. 아, 빨리 가 빨리 가. 안녕하세요. 네, 저희 좀 앞쪽에 앉을게요. 네. 할렐루야. 예배자리에 오신 하모나무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공동체가 추수감사주일로 지켜드리는 대날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던 은혜. 가장 앞쪽 자리로 어머 기왕 예배드리는 거. 야. 저 진짜 불편한데 앞자리. 꼭 그런데 가운데 앉히잖아요. 어디 못 가게. 네. 양쪽에서. 어, 저희 약간 사인이 잘 맞은 것 같네요. 네. 네. 기도할 때 우리 세아 씨는 열심히 하는데 보드레 씨는 지금 계속 귀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제가 좀 기도에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네. 약간 왼쪽에 계신 분들이 약간 수학여행 온 줄 알았어요. 엄청 떨리시더라고요. 네. 저 이웃들에게 이 물질, 이 복음물을 남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주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더욱 사모하오니 한 신령도 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계속 일어나냐고. 아, 또 울더라고요. 아, 나 진짜 부담스러워가지고. 아니 제가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서 우는데 자꾸 뭐라고 해가지고 언니가 뭐가 왔다는 둥 뭘 아우 어, 보드레가 아, 와주니까 그런 감동도 좀 있었나요? 그렇죠. 어. 우리 다들 힘든 순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울어? 이렇게 나는 하나님께 만났잖아. 그래서 이렇게 눈물이 나. 요즘 기도하실 때도 설교할 때도 하실 때도 뭐 뜨겁게 만났대요. 아니 무슨 아니 뭘 아니 저는 그런 체험이 있어서 그래요. 아마 생일이어서 더 특별한 눈물이 났을 수 있어요. 내가 그러네. 태어난 것에 네. 대해서 보드레는 성경책을 뒤적거리기 시작. 저게 기본이죠.
저 성경책도 옆에 우리 재현 씨가 줬어요. 이제 네. 보라고. 이제 주보봐야죠. 그렇죠. 처음 오신 분들은 기본이 주보거든요. 헌금은 네. 누가 냈고 나랑 이름 같은 사람 있나. 저게 제일 부담스럽거든요. 손바닥 내미는 거. 오늘 소개할 분이 계신데요. 우리 교회 출석하고 있는 우리 김세아 자매가 시대수당석에 새로운 프로그램 하나를 맡았습니다. 아 저런 것도 해주시는군요. 네 해주셨어요. 사랑하지 못한 친구를 교회에 좀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또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맡았는데 오늘 첫 제가 기억하기로는 10년 전에 우차사에서 무차사에서 팟댄스 아, 또 경건한 설교단에서 쿵팟이라니 네, 게스트로 초청되고 있습니다. 뜨겁게 박수로 한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서 코미디 토를 통해서